아, 그럼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을 보살피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지적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 시간도 없으니까 요양보호 서비스를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요청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치매 어르신 본인이 이제 뭐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손길 자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의 어떤 삶의 공간을 보여준다라는 것, 그게 그렇죠. 싫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낯선 사람 오는 그 자체가 또 싫은, 이렇게 관계성이 조금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거의 85%를 이제 지원해 주죠. 그렇지만 15% 또는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제로예요.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이제 보존해 주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몇만 원? 뭐또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크게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고 그냥 예를 들어 부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 그다음에 그걸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등급을 받아 좀 하세요 해도 또 그게 자녀들이 부담한다 해도 자녀들한테 그게 피해가 갈까 봐 그렇게 해서 또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일단 부담을 안 줘야 돼요. 경제적인 부담을. 그쵸. 그걸 덜 느끼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새로 이웃사람이 왔을 때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자녀분들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자녀 입장은 아주 조금 그냥 이렇게 내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자녀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르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녀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서비스를 받으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 서비스를 받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수 있구만 편하게. 내 가정도 또 아이들하고 또 생활도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버님이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래 부모 입장에도 그래 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받아야지. 자식들한테 좋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 부담 몇만 원이지만 그 부담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그다음 내 어떤 그런 생활 공간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어르신이 가장 관계가 좋은 자녀, 가장 신뢰하고, 보통 우리 이제 생활하면 있잖아요. 부모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얘기하는 건 대부분 수용을 해요. 그 자녀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요양보호사, 국가에서 제도하는 거고,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있고, 또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배상금도 다 들어가요, 아버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간혹, 치매가 좀 진행되신 분들은 본인 물건들에 대해서 손을 댈까 봐서, 훔쳐가는 건 어떡하지, 막 이런 또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 배상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시험도 치르고 교육도 하고 또 보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걱정하지 않고 서비스 받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자녀가 가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죠. 설득이라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어르신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비용 부분, 그래,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 편하고 또 행복하게 좀더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 자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또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약간 이 거부감, 그런 그 이웃사람 원고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어르신들은 그래, 또 나라가 보증한다고 하고 또뭐 보험도 들고 부모님 믿고 한번 또 써보지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거부감이 줄여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15%를 냈다고 했잖아요. 국가가 85% 보전해주고. 그 15%는 얼마예요? 보통 이제 등급별로 그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아, 1인당? 예, 1인당. 네. 그 한도액에 보통 15%.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상위계층이 경감 대상자가 있어요. 네. 뭐 9% 또는 뭐 7.5%, 네. 뭐 6% 아니면 이제 제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로이죠. 그래서, 보통 5등급 같은 경우는 하면 한 15만원 정도. 하루에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달에? 하루에 3시간 20회 가는 그런 경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1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 이제 지원이 많이 돼서 네. 31회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시간씩 31회를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도 안 빠고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한 30만원 정도 나요. 한 달에 4시간씩 보통 31회 전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정도. 그래서 그건 본인이 쓰는 만큼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 지금 횟수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를 원한다. 예, 예, 예. 그럼 내가 이제 그 추가적인 부분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예, 예, 예. 내가 100% 비용을 주면은 그렇죠, 이용할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등급 같은 와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네. 24시간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1등급이 뭐냐면 이제 콧줄로 해서 네. 식사를 하고 호흡기 달고 있거나 아니면 배꼽을 뜯어서 식사를 한다거나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왜냐면 본인이 자력으로 드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노케어고 자녀들이 못하는 경우 그런 분은 어찌 보면 환자 케어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이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국가에서 1등급 예를 들어서 30일에나 그거 다 쓰고 하루에 4시간씩 그럼 추가적으로 뭐 한 3시간 정도 더 쓸 거다라고 하면 네. 그 3시간 부분은 이제 그 비급여로 하는 거예요. 비급여로. 비급여로 해서 그것은 보호자님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이제 뭐 그 나를 찾아온 이제 그 요양 보호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청을 하면은 뭐 다른 사람 바꿔 주기도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서비스를 신청 전화가 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 가지고 욕구 조사라는 걸 해요. 어르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네. 그다음 그 욕구 조사 안에 아까 우리 개별적 특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 습관은 또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네. 취향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죠. 그걸 조사해서 그 어르신에 맞는 여러분들 종교적 경우도 차이가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르신은 불교 신자예요. 한 50년 동안 불교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기독교인 그 요양보살님 들어가서 아이고 아멘 하나님 주여 이래버리면 그쵸.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불편감을 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요. 최대한 어르신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요양보살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어르신하고 또 이야기해봐야 돼요. 얘기하면 또 어르신도 궁금한 게 또 물어보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되게 호구조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은 뭐 하냐, 남편은 뭐 하냐, 고향은 어디냐 네. 이런 거 물어봐요. 네. 그래서 어르신도 또 오케이 해야 되거든요. 아, 저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와주시고 있으면 고맙겠어요 하고 또 요양보살님 입장에서도 본인이 또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쌍방이. 그렇죠. 아. 그래야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어르신한테만 맞춰서도 안 되고 네. 요양보사한테만 맞춰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쩔 때는 어르신들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요양보사도 자아가 강해서 그쵸. 자기중심적으로 막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갈등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분 모시고 가서 그래서 이야기해보고 어르신 오케이 하고 또 요양보살님 저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비스는 진행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됐다 해서 끝까지 또 간다 그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뭐 예기치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때는 또 다시 또 어르신하고 상담하고 요양보살 상담해서 다시 한번 또 사람을 교체해보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또 진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